지금 이제 한국사 시작할 건데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하고 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하면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제가 어디서 수업하든 어떤 수업을 하든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하려면 필수 과목 3개 들어가죠.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건 알지? 네, 알아요.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필수인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요?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인데?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다 여기는 영어. 눈 피하지 말고. 영어 암기 과목이에요. 그럼 한국사는? 아닌 것 같아. 한국사. 암기? 한국사? 오고. 한국사. 한국사 다 암기 과목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돌려보면 영어는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니까? 도구학이니까. 한국사는 물어보면 거의 이 친구 빼놓고 다 암기 과목이라고 해요. 뭐니까? 내용학이니까. 내용은 때려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 모르는 영어는 뭐 외워요? 공부원 공부 딱 시작하면. 했을 거 아니야, 이제 공부 시작. 영어 뭐 외웠어? 단어 외우죠. 단어 외우죠. 단어 외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들어갈게요. 한국사는 뭐 외워요? 암기 과목이니까. 다? 한국사 뭐 외워요? 없죠. 없죠? 한국사 뭐 외워요? 당황하지 말고. 한국사 뭐 외워요? 흐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공무원 공부를 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영어는 뭔지 몰라도 공부할 걸 알아. 그러니까 딱 오면은 별로 친하지도 않으니까 딱 단어지 핍니다. 그리고 막 외워요. 공무원 할 거니까 난 100개요. 막 200개요. 그럼 막 지하철역 걸어갈 때 뿌듯해. 아, 나 공부했어. 아, 나 100개나 외웠어. 딱 되죠. 근데 한국사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암기 과목인지는 아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을 받았더니 이리 두꺼워요. 근데 문제는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조그만한 거 하나를 더 줘요. 난리가 난 거지.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잖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얘는 도구학이니까 단어를 외워서 단어를 적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럼 뭐 외워야 돼요?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돼요. 그잖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을 바꿔서 시험을 누가 낼까? 그걸 알면 그 사람이 평소에 강조한 것만 암기하면 되겠네. 누가 낼까? 교수. 누가 낼까? 교수.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교수가 냅니다. 교수가 국가 인사처에서 발주를 하면 대부분 몇 주 전에 들어갔냐? 예전에는 한 1주 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엔 몇 주 전에 들어가요? 한 2주나 2주 반 전에 들어가요. 왜냐?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예요? 그 시험 너무 중요해서 비행기도 안 떠요. 야, 어떤 나라가 비행 스케줄 조절해서 영어 듣기 평가해요? 비행기 뜨지 마세요라는 나라가 어딨어? 우리나라가 그래요. 어떤 거야? 수능이야. 63만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몇만 봐요? 이제 45만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쌍벽을 이루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15년 정도 전에는 이제 막 책 가져가잖아요? 그 문제 교수가 딱 내요. 그냥 자기가 책 보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오답 이의제기 들어왔는데요 하는데 공개도 안 되니까 흐름이 그래요. 트렌드가 그래요. 하면 오답 이의제기 없었어. 근데 지금 문제 다 까 안 까? 다 까요. 안 까지는 문제 하나 있어요. 뭐? 임용고시. 소방도 작년부터 오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의제기 합니다. 제 책에서 제가 소송 걸려서 이의제기로 해가지고 구제받은 문제까지 실어놨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뭐만 생각해 교수들은? 오류만 안 남은 데. 오류가 나면 책 딱 하고 이거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는 그 책만 한다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교수가 보고 내는 책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 좁혀졌네. 자, 뭐 보고 낼까? 교수가 뭐 갖고 들어갈까? 이거 잘 맞춰야 돼. 뭐 갖고 들어갈까? 검정 교과서 뭐 갖고 들어갈까? 뭐 갖고 들어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너랑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왜 갖고 들어가? 야, 갖고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그 교수가 야, 1번부터 20번 여기서 나와.
밑줄 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안에 책이 구비가 됐어요. 그게 뭐야? 마지막 국정교과서 뿐만 아니라 8종교과서. 2009년 개정판이 8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사료가 필요하면 몇몇 책을 더 추가해서 합니다. 그러면 요거만 보고 저는 이 내용을 수업 시간에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믿고 이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요거만 할 거야. 백제의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내가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해. 외우고 싶으면 외워. 소개팅 나가서 써먹어. 안녕하세요. 저 역사 덕후예요. 백제 두 번째 왕 하세요. 여러분 하려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그거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제 수업은 덜어내는 수업이에요. 다 덜어냈어. 딱 어떻게? 쉽게 나오면 100점. 어렵게 나오면 합격에 가는 건 점수까지 제가 갖다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공무원 한국사 처음 시작할 때 처음은 이제 책을 딱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뚱뚱했어. 진짜 한 이걸로도 안 될 정도로. 왜? 내 욕심에. 뭐 하겠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맞추게 해주겠다. 이 책만 보면 된다. 근데 내가 못 외워. 너무 두꺼워져서. 그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난 한 과목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몇 과목 해야 되는데? 다섯 과목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덜어냈어. 욕심을 버리고 덜어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덜어내고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공부해서 한 6개월 딱 공부하면 한국사 기본 되고 거기다 문제풀이 딱 할 수 있으면 한국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8개월. 한국사를 잘 돌았던 분은 한 4개월 동안 하면 딱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머릿속에 빡 집어넣어가지고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 덜어낸 수업이 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돼. 절 믿고. 됐어요? 대신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 됐죠? 자, 우리는 뭐 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암기한다. 그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됐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암기만 하면 되겠네요. 절 믿고 선생님을 믿고. 아니죠. 암기를 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냐? 이해가 필요해. 제가 이해해요. 이놈의 한국사 가장 문제가 어떤 거냐? 한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으니까 뭐가 가? 다 이해 간다고 생각해요. 읽고 나면 이해가 쭉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글이에요. 모두 한글입니다. 어? 선생님 이거 영어인데? 이것도 한글로 바꿔드릴게요. 기원전 2세기경 진한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들어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준왕은 남으로가 사만의 왕이 되었다. 아니면 한왕이 되었다. 진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한글로 써 있어요. 제가 다 바꿨어요. 이해가요? 이해가? 이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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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는 시험 문제 나올 거 하고 제가 뭐만 시켜줘? 이해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한테 뭘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어.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원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지요.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서양 달력 올해가 몇 년이지? 2020년이죠. 앞에 뭐부터? 서기 2020. 조금 더 하면 서력 기원. 서양 달력의 시작점에서 2020년 되는 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 뒤에를 뭐라고 하고 기원후라고 해서 AD라고 하고 그 전을 기원전이라고 해서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2세기? 친절하게 그것도 알려줄게요. 세기는 몇 년이야? 100년씩이야. 한 세기가.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예수님 태어나기부터 얼마 전? 200년 전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2200년 전 전에. 됐어요? 이거 해석한 거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2200년 전이구나. 그럼 진한교책인 뭘까요? 잘 찍어봐. 진한교책이 뭘까? 중국의 역사지요.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다라고 하는 거야. 중국은요, 조금 이따 제가 중국사 하겠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사망오제 시대가 있었고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배웠어요. 뭐 배웠습니까? 옆에 하나라 있었는데 이건 뺐고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라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은나라? 언제 배웠어? 갑골 문자라고 배웠어요? 거북이 등껍질에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썼던 게 이 은나라예요. 그 다음에 주나라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봉건제. 봉건제가 뭐예요? 은나라보다 땅이 넓어져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새끼 왕인 뭐? 제후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봉건제를 했던 게 어떤 거고? 주나라고. 여기 주나라의 왕이 잘 정치를 못하니 망해서 뭐 있다? 제후들이 각각 내가 진짜 제후야. 아니면 제후들이 내가 진짜 왕을 할 거야 라고 싸운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몇 년이나 걸렸냐? 55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때 누구 나왔어요? 공자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장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온 게 다 이거야. 이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빨리 이겨야 돼. 그래서 뭘 개발해요? 철제 무기가 개발됩니다. 철제 무기가 돼서 전쟁이 판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진시황. 진시황. 다 알잖아, 진시황. 진시황이 통일했어요. 야, 진시황 이름이 뭐야? 성이 진시고 이름이 시황? 아니면 진시. 성이 두자. 이름은 황. 아니에요, 영정이에요. 진나라에 시작하는 황제다라고 해서 진시황이에요.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왕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하니까 야야야 550년 동안 갈라진 나라를 통일했는데 왕이 뭐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라고 해서 요 앞에 중국의 고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세 명의 왕과 다섯 명의 제후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삼황오제에서 따와서 황제란 칭호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에요. 됐어요? 황제란 칭호를 딱 처음 사용해가지고 강력하게 통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강력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망해 안 망해? 망해. 이걸 좀 이따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한나라로 바뀌거든. 이게 언제야? 진한 교체기야. 저 때라고. 이거 나 설명할까 안 할까? 조금 이따 중국사 해요. 왜냐? 여러분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근초공황 때 동진과 수교하였다. 그 다음에 전진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면 헷갈려 안 헷갈려? 이해를 못한 거잖아. 내가 중국사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시대야 이 시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한나라의 7대 황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을 때.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을 때 요때란 말이야. 지난 교체기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잖아? 여기는 알아. 아 선생님 알 것 같아. 아 나 좀 알아. 진나라에서 한나라 건너갈 때 좀 들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질문하면 완전 멘탈 나가요. 연나라 지방에서. 그럼 애들이 이제 입에서 살짝 욕이 나오죠. 샹. 이렇게. 야, 진왕은 알는데 연은 또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중국은 항상 자기네는 만리장성 이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리장성 이남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황하강하고 양쯔강이라고 하죠. 장강이라고 하고요. 황허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 사이가 중원이에요. 그러면 중국 애들은 관념적으로 춘추전국시대 춘추오패 전국 칠웅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몇 조각으로 중국을 다섯 개로 잘랐어요. 아홉 개로 잘랐어요. 아홉 개 잘라서 이쪽 지방. 우리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고조선이 부딪히는 지방정부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 연나라라고 그래. 여기가 대부분 산둥반둥 있는 데가 제나라야. 중국에서 가장 잘 살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많다는 제나라. 여기는 초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홉 개의 지방정부 나라의 이름을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야. 메인 정부는 진에서 한으로 바뀔 때 지방정부는 뭐였다? 연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방에서 건너온 거야. 누가?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고조선에는 어떤 왕이 있었어? 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해석하고 나서 여러분 이해 갔나 봐요. 머릿속에 그려지나? 자, BC 2세기경. 아, 2200년 전이구나. 지난 교체기. 아, 중국의 메인 왕조가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항우의 한나라로 건너갈 때구나. 그 다음에 뭐 있어? 위만이 들어와? 어느 지방에서? 아, 연나라 지방. 아, 여기는 우리나라랑 붙어 있는 만리장성 끄트머리에 있는 데구나. 거기서 누가 들어왔어? 위만이란 놈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준왕을 몰아냈구나. 그리고 나라를 세운데 그게 뭐다? 위만 조선이구나. 이게 그려져야 돼. 오케이?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왜 이걸 이해했느냐? 역사는 흐름이. 하나의 장편 영화를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 거라고. 근데 우리 영화 볼 때 막 친구 계속 옆에서 물어볼 때 있잖아. 야, 주인공 왜 죽었어? 그럼 걔 주인공 아니야. 어? 걔 주인공 친구인데 죽은 거잖아. 아, 근데 쟤는 누구야? 물어보면 여러분 짜증나죠. 그 친구는 영화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암기할 수 없어요. 그 친구한테 뭐 이해를 제대로 못한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그 영화 스토리 좀 얘기해 주어라 하면 할까 못할까? 못하죠.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글로 써 있는 걸 읽어서 제 수업을 듣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 왜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갔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어렸을 때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거기서 원래 미국으로 대학을 다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아버지가 이제 사업도 안 좋아지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대요. 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어디서? 예. 네, 미국에서 아니 그 외국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할 게 별로 없더래. 그래서 대학을 갈까? 공직에 나갈까 하다가 아, 나 공무원 해야겠다라고 들었어요. 영어 잘할까 못할까? 쩔어요. 그냥 툭툭툭툭툭 이거야. 근데 국어도 살짝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문제는 한국사였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걔가 아는 거는 세종대왕이 만 원짜리에 들어갔다는 거 한글 만들었다는 거 알아요. 원효가 해골물 먹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 친구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 이렇게 수업해도 딱 지금 고등학교 레벨하고 대학교 전공자 레벨 사이로 내가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방법을 찾아줬지. 어떻게 찾아줬을까? 완전 쉬운 거. 완전 초등학교 보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교재를 줬어요. 왜?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써 있고 자세하게 써 있는 거지. 거긴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나갈 때마다 앞에 체크해 줬어요. 자, 이거 이렇게 챕터 따라서 방송 보고 읽으면 돼. 그럼 그건 쉽지. 막 단군 나오면 곰 탈 쓰고 나와서 아, 나 곰이야.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얼마나 쉽겠어. 근데 정말 감동 있었던 거. 제가 그 학원을 이제 간뒀는데 한 몇 번? 여섯 바퀴 정도 돌으니까 그 친구가 뭐예요? 다른 애를 알려주고 있더라고. 한국사를. 야, 몰라? 하면서 싹 알려주고 있더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개인적으로 모르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방법을 다 찾아보고 이해가 안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수업에서 중요한 게 뭐다? 야, 지금까지 말했잖아. 이해다! 이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이해를 하면 제가 뭐예요? 예. 이해가 되면 방법을 찾아서 암기를 시켜드리죠. 암기는 어떻게 시켜드립니까? 첫 번째, 이거 다 이야기잖아. 스토리. 이건 빠지는 사람 없어요. 한국사를 가리키면서 스토리를 안 한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미지를 그려드릴 거예요.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챕터 3개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도구에 의한 구분이다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배우고 그 다음에 고조선 배우고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후에 여러 국가를 배울 건데 이미지 딱 세 컷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어서 암기하시면 돼. 왜? 암기 과목이니까. 이걸 안 했더니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 몰라. 영어는 단어를 드립다.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외우면 되는데 얘는 내가 정확히 암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 그 컷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미지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기, 도구.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옷은 입었나? 뭘 먹었나? 그 다음에 어디 살았나? 사회는 어땠나? 유물, 유적. 이것만 딱 하나 외우시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단어를 암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외웠으면 뭐 하면 돼? 책 읽으면 되지. 쓱쓱 읽으면서 읽혀? 콜. 오케이? 안 읽혀? 그럼 덜 외운 거. 이해가 덜 된 거. 그럼 그 부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죠. 정말 제 수업을 듣고 그 친구도 이제 세종시 기술직에 합격한 친구인데 되게 급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몰려서 들어와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한국사가 안 잡혔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대요. 그 친구 저의 방송을 아침에도 켜놓고 저녁에도 켜놓고 밥 먹을 때 켜놓고 잘 때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부담은 됐어. 농담은 맨날 똑같진 않잖아. 내 기억에 왜곡이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뭐 중학교 몇 학년 때 이랬어 하면 그 친구 앞에 앉아서 전번 수업에는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담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반복해서 요걸 메우셔야 돼. 됐어요? 요 이미지 제가 드릴 거예요. 몇 컷? 세 컷.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제가 띄워놓으면 요거 보고 그대로 메워놓을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몇 개 나간다 이미지? 세 개 나간다. 이렇게 이미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끝났어.
이해됐고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 알아. 그럼 뭐 하면 돼? 반복하고 그걸 적용해 보면 되는 거지. 적용은 어디다 하면 돼? 우리가 지금 7월, 8월, 9월 가고 10월, 11월, 12월 가죠. 그럼 12월 때부터 문제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수업을 다 들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을까? 막 7급, 그 다음에 경간부, 소방간부 다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경간부 이런 거 다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한 80%는 풀어요. 근데 나머지 20%는 내가 덜어냈어. 왜? 그것까지 다 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건 어디서 보는 거야? 이게 완벽해지면 추가해서 보면 되는 거야. 이건 기본 아니구나. 고난도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옆에 써놓고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0년에 한번 나오는 거 아니면 평생 지금까지 시험 한번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여기다 녹여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덜어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 친구들 중에 이제 기술직 친구들 중에 이거는 기술직이고 뽑는 사람이 적으니까 조금 점수를 낮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경쟁률이 심하고 한 몇 개의 직렬에는 저는 선생님 만점 찍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 사이에 반복을 할 거예요. 이건 특강이나 뭐 단과라는 이름으로 깔아서 반복하는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빈칸 시험 보고 문장을 읽고 해석을 제대로 했나 보고 어쨌든 다 시험 문제는 OX로 나오니까 맞고 틀리고 하니까 그거 하고 사료 보고 어떤 문제 나오고 요거는 예, 학원이랑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찍고 띄우고 할 거예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돼.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12월 딱 지나서 1월 달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 놔두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풀이는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 풀어야 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어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가 나와야 돼. 이런 거 아니면 풀 필요 없어요. 선생님 왜요? 아니 여러분 문제가 오류가 나면요 막 뒤져서 국가에서 봤던 시험 중에 그 내용하고 다른 거 딱 집어넣어. 그럼 재판에서 이겨. 이건 오류 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즉 국가가 낸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한국사, 역사학자 할 거 아니잖아.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냈던 문제. 누군가 학원 강사가 만들어낸 문제는 풀면 안 좋아요. 왜냐? 더 어렵게 되면 제가 여러분 빵점 맞는 시험지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니 삼국사기 하나만 두드려도 돼도 삼국사랑 두 개만 두드려도 돼도 여러분 빵점 맞는 시험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공무원 할 거니까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기출이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딱 봤더니 경찰관부야. 이거 좀 어려운 시험이구나. 이거는 난이도 조절하는 거구나.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빼버리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예전 7급이었어. 그럼 이런 거구나 라고 빼버리면 되는 거고 9급에 나온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어야지. 7급은 플러스 알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왜?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은 답을 다 해요. 기출문제. 한 해에 나오는 게 한 몇백 문제 되니까 그걸 다 해요. 그래서 딱 보면 3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뭐? 기출응용. 그 시험지를 딱 놓고 여기다 응용이라고 붙이고 선택지를 바꿔요. 답을 못 외워버리게. 그래서 저희 문제풀이는 제 강의의 문제풀이는 이렇게 두 개가 나갈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풀면 여러분 장담컨대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 볼 때 실수해서 떨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때문에? 한국사 때문에. 나 한국사 때문에 물렸어? 이런 거 없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지요? 그럼 다 지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해. 이해 안 되면 저건 안 돼요. 저건 얄짤없습니다. 암기는 속도지만 이해가 안 되면 암기 자체를 못하니까 뭐 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1주차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 3개월로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자, 가요. 1주차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게 멸망할 때 여러 국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1주차 수업이고요. 이제 시대별로 제가 쭉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딱 떨어지네. KBS, 통일신라, 바레다 라고 해서 고대 나갈 거고요. 3주 차에는 뭡니까? 고려, 중세 나갈 거고요. 4주 차에는 조선, 전기 나갈 거예요. 조선에 양란이라고 해서 임진, 왜란, 병자, 호란 있었지요. 그 전을 조선, 전기. 5주 차에는 조선, 후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빼먹은 말이 있어요. 뭐냐? 요거에 정치사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엔 6주 차에는 요 부분에 경제사, 7주 차에는 사회사, 8주 차에는 그 문화사 이렇게 나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강의할 때 분류사라고 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분류했다라고 한 거야. 문제는 이렇게 안 해요. 시대사로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요걸 다 넣어서 요거 요거 이렇게 수업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애들이 여기 하다가 퍼져. 여기에 오다가 퍽 하고 아니다 그만할래 하고 퍽 퍼져버려서 제가 가볍게 놔뒀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사가 1에서 2주차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엔 이제 뭐해? 두 달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달은? 그렇지. 근, 현, 대, 사를 4주에서 5주. 우리가 3개월 과정으로 돌리면 보강을 한 번이나 두 번은 해야 돼요. 여기서 한 주 가고 여기서 한 주 가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시간표 맞춰서 할 건데 언제? 1863년부터 1910년 고종이 왕이 돼서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을 때부터 일제한테 우리가 잡아먹힐 때까지를 뭐 구한말이라고 해서 한 2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다라고 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대사다라고 해서 쭉 할 거예요. 물론 사이에 테마가 있어서 제가 이미지 다 그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 달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장편 드라마입니다. 네, 세 달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첫 번째 바퀴는 이해하고 암기. 두 번째 바퀴에선 아주 독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능력이 안 되면 한번 강의를 돌려서 더 퍼펙트하게 외우는 걸 연습해라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제가 이미지 몇 개 드린다고 했어요? 세 개 드린다고 했지요? 테마는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 나가고요. 두 번째는 고조선 나가고요. 세 번째는 여러 국가 나갑니다. 우리 책 몇 페이지냐? 우리 책은 아직 펴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이미지에 빠진 게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살짝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책 필게요. 자, 어떤 거냐? 필기 노트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9페이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필기 노트는 제가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건 뭐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제 칠판에 있는 걸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가 보기 좋게. 이거 오타도 있고 제가 오타 수정도 다 이제 해드릴 건데 왜 했냐? 이걸 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EBS를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 EBS를 딱 찍었어요. 40강짜리를 하고 딱 찍었는데 EBS를 찍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냥 안 올려요. 현직 교사들이 한 3명이 보고 그 강의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코멘트를 달아요. 근데 저한테 코멘트가 딱 하나 달렸습니다. 뭘까요? 필기에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치. 글씨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글씨 잘 못 써요. 안 고쳐져요. 여러 번 할 때 했는데도 잘 안 고쳐집니다. 강의를 오래 했는데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 같은 괴로움 있으신 분들 필기는 해야 되는데 필기를 정말 못 하겠어. 글씨를 못 써서. 그럼 글씨 쓰다가 뭐해? 판나. 그럴까 봐 이해를 못 할까 봐 만든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만이에요. 그런데 요 순서대로 맞춰서 나갈 거니까 필요함은 하나 구입해서 요 순서대로 맞춰라.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쓰는 건데 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내용 엎어서 점만 찍어서라도 통과해라 라고 만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본 학생은 화첩에다가 제 수업을 이미지를 똑같이 해서 다 집어넣은 학생이에요. 내용이 많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큰 화첩을 사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었어요. 퍼펙트하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필기 노트가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필기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구입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요 이미지에서 빠지는 거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 있냐, 이렇게 책을 펴면 자, 몇 페이지? 3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필기노트는 9페이지고요. 메인 책은 3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볼 거야. 한 장, 두 장 쭉 넘기면 아우 글씨 더럽게 많네. 자, 여기 볼 거 별로 없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근데 왜 해요? 여러분, 공무원한테 왜 한국사를 필수로 넣어놨을까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볼 때 역사 공부에 왜 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요걸 바탕에 두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과거를 뭐 해서? 공부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학문이 역사다, 국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1270년 우리가 고려가 40년 동안 몽골하고 강화도로 도망가서 싸워요. 싸우다가 뭐합니까?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 충짜 들어가는 왕들이 생기면서 몽골이 요구합니다. 원나라가 뭘 보내라? 어린 여자를 보내라. 공녀죠. 공녀가 끌려가요. 공녀가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왕실에서 일한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시장에 매매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갑고의 노력 끝에 돌아와요. 고향이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전년 몽골 가서 뭐 한 년인지 몰라. 에이 더러운 년.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예요. 확 쓸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다 잡아갔어요. 최종병기 활보면 나와요. 그런데 가면 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갑고의 노력 끝에 또 탈출해서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환향년. 이라고 부르죠. 전년 어디 가서 에이 떼놈들한테 끌려가서 뭐 한 년인지 몰라. 에이 더러운 년. 그 다음에 정말 신기하게 1940년을 조류해서 뭐 했습니까? 위안부 있잖. 여러분, 그 여자들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국가가 잘못했어요. 국가가 잘못해서 했는데 전쟁이 나면 가장 어떤 부분이 터져? 약한 쪽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여성 아이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라고. 그게 끌려갔어.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나가는 거예요? 공직에 나가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공무원 면접 볼 때 다 그런대요. 내가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면접 볼 때 그 얘기를 하면 오밀거려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 곳에는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 뭐 하는 분이라고? 공직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시험에 합격하면 가면 여러분이 국민, 대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직업이라고. 그래서 역사의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알라고 한국사가 필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혹시 면접할 때 나오면 이렇게 터세요. 됐지요? 됐어? 쉽지? 이건 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겁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볼 것도 없어. 엄청 길게 써놨는데 역사의 관점이다 라고 하면 아, 두 개 구별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관점이 뭐예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라고 하는데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페이지에 나와요. 예, 그게 딱 나오는데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무슨 이해 안 가요 라고 하면 아주 쉬워. 사실은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야. 객관적인 거야. 그러면 기록으로서 역사는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 거?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누구야? 아니, 주관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갑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은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사실 기록. 사실로서 역사죠.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다. 기록으로 역사. 아니 잔인한지 안 잔인한지 어떻게 알아? 최고 잔인한지 모르잖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사실. 오케이. 세종대왕은 매우 선군이었다. 기록이지. 세종대왕이 원래 엄청 못됐었는데 언론을 완전 통제하고 장악하고 기록.
기록을 장악해서 좋게 썼을 수도 있잖아. 이러고 구별하는 게 이게 시험 문제.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고, 여긴 역사학자 써놓은 거예요. 역사학자도 나중에 오셔도 돼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역사의 관점 나오면 5년에 한번 구별하는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단어 하나 갈 거예요. 사료입니다. 사료가 뭘까요? 역사의 재료를 사료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떤 거야? 문자가 있으면 문자에 대한 기록을 보고요. 이 기록을 유물과 유적으로 맞추는 거. 이게 역사 연구예요. 그리고 문자가 없는 시대는 뭘 통해서? 유물, 유적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추측하는 거. 그게 역사 연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는 역사 연구의 재료인데 유물, 유적, 기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리고 조금 팁을 더 드리면, 이렇게 문자가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 역사 시대라고 하고요. 문자가 없는 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무슨 시대?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신석기하고 구석기가 거의 선사 시대고요. 그 다음 뭡니까? 청동기부터는 역사 시대다라고 부르는 거. 문자 유무 청동기가 되면서 문명이 탄생하면서 문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이해한 거 있는 거 있어? 없어. 좋아. 표정 거만해. 좋아. 자, 이제 요거는 예전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문제 넘기다 보면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나와요. 뭐냐? 얘는 나올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이야. 그러면 보아. 구석기, 신석기 이거 좀 이따 할 거지만 구석기 시대 우리 한반도에 사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 있잖아. 살았어요. 살았어. 근데 이 구석기인들이 우리 조상일까? 우리 조상이야? 우리처럼 생겼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동 생활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살다가 어디로 흘러갔지? 우리 조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직접 조상은 누구냐? 신석기와 청동기를 지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구석기는 우리의 직접 조상이다. OX, X. 신석기와 청동기를 지나면서 형성되었다. O.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종은 우리는 황인종 몽골계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안 나와. 황인종 몽골계다라고 한 거예요. 몽골계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몽골계의 특징. 예, 추위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쪽 째진 눈. 여러분, 이런 눈 쭉. 예, 수술하라면 쪽 째진 눈.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몽골계의 기가 막힌 특징. 예, 몽고반점이죠. 몽고반점. 이거 있어야지 몽골인이에요. 우리나라 약 97%는 몽고반점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한 85% 전후, 중국도 한 85% 전후죠. 몽고반점 있어요? 몽고반점 있어요? 없어? 그럼, 아, 예, 없어졌어요. 예, 대답을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몽고반점은 지금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수업한다고 몽고반점 찾는다고 막 변기에 올라가서 엉덩이 막 이렇게 대고 하다가 미끄러져요. 몽고반점은 태어날 땐 있고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97% 이상은 몽고반점이 있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는 알타이어계인데 이건 어순 말하는데 요즘에 안 나와.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고 독립 고립어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전엔 이렇게 가르쳤어. 우리 언어가 중국하고 어순이 다르지. 어떻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 목적어, 수러가 들어가는데 중국은 뭐야? 뭐하니? 이렇게 들어가잖아. 수러가 먼저 온다라고 해서 우리랑 이런 똑같은 언어체계를 쓴 게 저기 어디?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알타이어계다라고 했는데 알타이족이 언어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 나온 스타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 예전 문제 풀다가 나오면 체크하라고 넣어놓은 거 요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흐르면 돼. 5년에 한번 나오는 거 요거 정도 챙겨두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한번 쭉 읽고 이해 안 하시도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첫 번째 뭐 드린다고 했어요? 이미지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책 몇 페이지냐라고 하면 자, 17페이지 구석기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예요. 네, 구석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역사의 시작을 도구일까요? 도구. 아니, 여러 가지 있지만 첫 장이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이잖아.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거의 나오죠. 요거 구별하는 것 중에 왜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일까요? 그럼 이제 인간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인간 어디서 왔어? 창조론이야, 진화론이야? 창조론? 창조론이라고 해도 돼요. 교회 다니면 창조론이 하셔야죠. 창조론. 창조론이야. 고마워요. 대부분 창조론 안 나오는데. 창조야, 진화야? 창조. 창조. 야, 양쪽에 창조. 창조야, 진화야? 진화. 진화. 여러분, 그럼 우리 역사는 창조론을 믿을까요? 이 우리 수업은 창조론일까, 진화론일까? 둘 다 아니에요. 배웠잖아. 뭐 보고 한다고? 유물? 유적 보고 한다고. 아니, 창조론이면 어떻고, 진화론이면 어때? 유물 유적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90만 년 전에 최초로 살았던 해골바가지를 빡 발견한 거야. 그게 뭐야?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는 학명이 붙은 뭐예요? 화석 인류예요. 해골바가지 발견한 거야. 아프리카에서 몇만 년 전에 살았대? 390만 년 전에 살았대. 뇌 용량은 우리하고 다른데 어떻게 됐대? 그걸 인류의 조상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야? 직립이야. 두 발로 섰어. 두 발로 섰어. 두 발로 섰으니까 손이 놀아 안 놀아? 놀지. 그러니까 뭔가 잡아서 썼다라고 해서 도구의 사용은 인간 구별짓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야. 휘잖아. 두 발로 직립한 거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더니 침팬지 도구도 쓰고 손도 놀잖아요. 여러분 침팬지 급하면 어떻게 뛰어요? 네 발로 뜁니다. 야, 원숭이 네 발로 뛰잖아. 니네 달리기 하다가 막 뛰다가 네 발로 뛰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동물의 특징이에요. 우리만 직립. 부끄럽다. 이거 했더니 예, 직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의 사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도구의 사용이 뭐의 특징이다?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씁니다. 그러면 딱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정리할 거야. 시기, 언제 생겼냐? 도구, 어떤 도구 썼냐? 의, 어떤 옷 입었고? 식, 주, 사회, 유물, 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딱 누르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정리가 됐네. 하나씩 봅시다. 몇만 년 전? 70만 년 전입니다. 70만 년 전이에요. 70만 년 전. 70만 년 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70만 년 전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70만 년 전인 건 우리가 유적을 찾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충북 단양 금굴 유적입니다.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을 발음이 안 되냐? 금굴 유적을 찾았는데 여기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70만 년 전의 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어떻게 70만 년 전인 거 알았을까? 여기 기술직 있으시면 아, 좀 배운 듯한 탄소 연대 측정법. 그거는 4만 년에서 5만 년까지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이거는 지층 연구에 이렇게 떠본 거야. 하나 떠가서 그 옆에 있던 토양들이 어느 시대인지 보니까 약 70만 년 전이다 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꼭 박았어. 몇만 년 전? 70만 년 전이다 라고 딱 때려 박은 게 단양 금굴 유적. 그럼 우리 유적 하나 외우고 70만 년 전 외우면 되겠네. 이제 두 번째는 도구는 뭐예요? 뗀석기예요. 뗀석기입니다. 그냥 돌을 빡 해가지고 깨가지고 사용한 거. 무슨 석기? 뗀석기다 라고 하는 거야. 이제 벌써 외웠어. 구석기 시대에 무슨 도구를 사용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연식이 좀 돼서 뭐라고 했을까요? 타재석기다라고 배웠어요. 때려석 제작했다 해서 타재석기라고 배웠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한국말 써서 뗀석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 이렇게 생긴 도구였어요. 이거 뭘까? 주먹 도끼입니다. 우리 책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네, 19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걸 주먹 도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신 줄리안 게 주먹도끼인데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이렇게 깨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요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의 도구로 여러 용도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주 용도는 사냥도구 있지만 사냥도 하고 고기도 다지고 간지러우면 긁고 친구도 때렸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도구에 불편함이 느껴져요. 사람은 불편함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자, 어떤 불편함이냐?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하는데 이게 불편해요. 선생님, 뭐가 불편해요? 라고 물어보면 자, 봅시다. 여러분, 돼지 껍데기 먹어봤어요? 돼지 껍데기. 뭐라고 부르죠? 수구리. 수구리. 수구레. 이렇게 부르나? 대부분 고기 먹다 보면 옆에 몇 조각 나오고서 하고 싸게 팔잖아요.
자, 그럼 소껍데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소껍데기 먹어봤어? 먹어본 것 같아? 야, 안 돼. 소껍데기 못 먹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먹어? 내가 잘라줄까? 구두 있잖아. 못 먹어요. 왜? 너무 질겨. 돈피는 먹어도요, 우피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이걸로 벗겨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도구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냐? 한쪽 면이 날카롭게 만드는 뭐 만들어? 주먹도끼 다음에 긁개 아니면 밀개 같은 무슨 도구를 만든 거야? 조리도구를 만들었다. 요리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작이 뭐 된 거야? 진화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글게 밀게 같은 걸 만들고 얘는 하나의 도구로 한 가지 용도를 사용하는 시기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구석기 후기가 오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막 육지가 되게 넓어서 우리나라가 춥고 바다 해수면이 막 하강해가지고 제주도도 연결돼 있고 동해는 호수였고 일본까지 우리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냥물이 그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매머드 같은 거였습니다. 매머드 잘 그립니다. 제 애기 보면서 그 그림 그려줘 루이라는 EBS 프로를 열심히 봤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매머드야. 자, 매머드를 잡습니다. 이게 수십 톤이 나가니까 여기 사람이 서요. 어떻게 잡았을까, 이 매머드? 요 시대 매머드 어떻게 잡았을까? 주먹도끼 들고 여기 딱 서? 그리고 주먹도끼 딱 들고 매머드 앞에 이렇게 쓴 다음에 들어와. 들어와. 죽여버리려니까 올라타서 막 찍어?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매머드 어떻게 잡았어? 예, 불로. 불로 여기 사람들에서 불로 모르면 얘가 등치는 엄청나게 커도 뭐예요? 초식동물이거든요. 그럼 해가지고 푹 날라요. 벼랑으로 날르면 다른 뭐 하이에나나 검치호랑이 오기 전에 빡 내려가서 이걸 쫙 잘라가지고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후기로 오면서 시간이 점점 우리한테 가까우면서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이런 매머드 같은 게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요? 얘는 표피가 두꺼워서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뜨거운 못 삽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북쪽으로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만화로 그린 게 뭐야? 아이스 에이지예요. 아이스 에이지. 그래서 얘네가 자꾸만 추운 데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엔 얘네가 사라지고 고라니나 멧돼지가 뭐 한 거야? 세상을 뒤덮은 거죠. 근데 고라니나 멧돼지를 이걸로 잡을까? 불로 몰아서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고라니 동영상 쳐보세요. 저기 도봉구에서 뭐 있습니까? 고라니가 북한산에 내려와서 뛰는 영상이 있어요. 걔 쩔어요, 진짜. 한 3m는 날라요. 여러분, 그거 정말 거기 유튜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차 타고 있다. 와! 근데 막 고라니가 뛰어넘어요. 그런 걸 어떻게 몰아서 잡아? 그러니까 원거리 타격도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멀리서 찌르려고 돌을 깬 거야. 이렇게. 호미하고 낫하고 삽하고 나무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승배라고 합니다. 승배를 놓고 나무를 연결해서 묶는 원결이 창의 기능을 하는 도구를 만든 거야. 그게 뭐 있어? 승, 배, 지, 르, 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도끼에서 글게 밀개로 그 다음에 정밀지작을 하는 승배 찌르기까지 변했다라고 한 거야. 이거 왜 했을까? 그냥 내가 주먹도끼 글게 밀게 승배 찌르기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했을까요? 구석기는요, 이걸로 무슨 구분하는 거야? 시대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구석기? 전기 구석기. 이거를 무슨 구석기? 중기 구석기. 이걸 무슨 구석기? 후기 구석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오네. 전기 구석기에는 승배 찌르개를 주로 사용했다. OX. X. 후기 구석기에는 주된 사냥 도구가 주먹도끼였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 여기에 제작 방법도 묻어서 나옵니다. 어떤 제작 방법 묻어서 나오냐? 얘는요 그냥 돌을 깨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떼가지고. 근데 얘는 이렇게 커다란 돌이 있으면 이걸 몸돌이라고 하고 몸돌을 타격을 해서 떼어내는 파편을 뭐예요? 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지를 잔손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잔손질해서 만드는 거고 얘는 격지가 딱 있으면 격지에다가
쇠기라는 다른 돌을 대서 퉁퉁퉁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오려낼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몸돌을 주워서 깨서 썼고 얘는 뭐 있어? 격지를 떼어내서 잔손질했고 얘는 뭐 했다? 쇠기를 대어서 제작할 정도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야. 발전했다라고 썼는데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올까? 주먹도끼는 쇠기를 대고 정밀하게 제작했다. O야 X야? X. 됐어?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구석기는 뭘로 구분한다? 도구로 시대 구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읍니다. 자, 읍, 의. 구석기인들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어? 명품으로다가 쫙. 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홀딱 벗고 다녔어? 어떻게 했어? 야, 구석기인들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질문이 잘못됐죠. 여러분 옷 여러분 입고 계시죠? 저도 입고 있죠? 옷을 만든다는 거 뭐가 있어야 돼? 실과 바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의생활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아니에요. 옷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추우니까 뭐예요? 예, 가죽 같은 거를 걸치고 다녔을 거다. 그리고 그게 너플거리니까 나무덩굴로 묶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 질문해 학생들이. 선생님 나뭇잎. 야, 나뭇잎은 안 발견됐어. 근데 왜 나뭇잎을 자꾸 말하냐? 우리는 옷의 기원에 여러 가지 설이 있군요. 뭐 있어? 뭐 부끄러움에 관한 거다. 아니면 뭐 신체를 보호하기인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구석기 찍을 때 나올 수는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와서 나뭇잎인데 나뭇잎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가죽 등을 걸쳤다. 옷을 제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보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식은 농사를 못 졌어요. 기술이 없었어. 그냥 뭐 했습니까? 사냥 채집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 채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사냥 채집이 떨어지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동을 해야죠.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바로 건너가면 주 무슨 생활했다? 이동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구석기인들이 이동 생활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추위. 추위야. 추위잖아요. 그러니까 추위하고 두 개야. 뭐? 맹수입니다. 추위하고 뭐 있어? 맹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맹수는 뭐 그거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를 읽어보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황해도 산골에 살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호랑이가 사람 물고 가는 거 아니 동물 물고 가서 이렇게 눈만 지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구 선생님 뻥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100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호랑이가 사람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뭐였어? 호랑이 사냥이었어. 민가에 호랑이가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맹수에 대한 두려움은 구석기인들한테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맹수를 한 방에 막으려면 뭐 있어야 돼? 추위를 보존하고 맹수를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굴 유적이 많은 거야. 됐습니까? 근데 동굴이 없으면 동굴의 기능을 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요 밑에 사는 거야. 이런 데를 뭐라고 그래? 바위?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바위 그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동굴 가본 적 있어? 어디? 무슨 동굴? 단양이. 아, 맞아요. 단양에 동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친구 성인이고 매우 똑똑해 보이니까 자, 내비게이션 없이 단양 동굴 찾아가 봐. 한번 갈 수 있어 없어? 지금 욕한 건 아니죠? 여러분 못 갑니다. 아니 구석기인들도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래서 이동하다가 만약에 잘 못 찾으면 뭘 줘? 톨 받고 집을 줬어. 이게 무슨 집? 막집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야. 막집 꼭 알아두세요. 신석기 움집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가족 개념, 씨족 개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구석기인들은 가족 단위로 생활하였다. OX. X예요. 여기는 무리지어 생겼습니다. 이게 1번이야. 무리지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도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시간 끝나고 화면 좀 키워놓으려고.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이 안 좋을까봐. 자, 지도자. 원래는 이게 하나씩 누를 때마다 나와야 되는데 예,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날 매기네요. 한 방에 다 깔아놨네. 예, 매겼습니다. 이거 맞나? 예. 원래 하나 누를 때마다. 원래 판서를 이걸 다 해요. 근데 판서를 하면 시간이 걸려. 그리고 제 판서에는 뭐가 떨어져?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배가 돼요. 그거 무슨 글자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자, 그래서 했는데 지도자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계급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계급이 없을까? 누군가 많이 갖고 누군가 적게 가지면 그 무리는 존재할 수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똑같이 나는 먹는 원시 공산사회였어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세 번째 평등사회다라고 해서 가족 같은 개념은 없었고 무리지어 생활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지도자가 있었지만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한 거야. 지도자는 대부분 누가 됐을까? 그렇지. 연장자지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가 돼서 연장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노인은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그걸 누가 대신해줘? 네이버가 대신해주죠. 다음이 대신해 주는 거죠. 원래는 그걸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가 그렇게 변화한 거예요. 정보 사회가 되면서 이거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유물은 뭘까? 예, 대표적인 거 하나만 쓸게요. 사람을 얼굴을 희미하게 그려놓은 것도 있었는데 단양 수양계에서 물고기 조각이 있습니다. 물고기 조각이에요. 자, 이거는 물소의 넓적다리 뼈에다가 희미하게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단양 수양계의 물고기 조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알아두시면 돼. 우리 유적지 하나 더였다. 그럼 단양 수양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구석기인들은 물고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연히 먹었겠죠. 물소 먹었어 안 먹었어? 당연히 먹었죠. 다 잡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유적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게 유적이에요. 왜? 제가 처음 수업할 때는 유적을 한 40개를 정리를 해줬어요. 딱 띄워가지고 하나하나 딱 끊어가면서 야 있어 보이죠?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 내볼게. 여기 반경 10km 안에 구석기 유적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보이나? 보이는 동네에 구석기 유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서울에 구석기 유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되게 가까워요. 양천구 신정동에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거기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점점점 뒤쪽으로 근현대사 쪽으로 문제가 건너가고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여기가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난이도를 조정하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줄어요. 그래서 저도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문제풀이 하면 한 6개년, 7개년 기출문제 한 해에 나온 30개씩 다 풀 거거든요. 거기에 나온 것만 외우면 돼요. 7년에 한 번 나오는 걸 내가 여기다 한 몇십 개를 써줄 필요는 없잖아. 덜어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것만 나올 법한 것만 제가 여기다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양 금굴,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수양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대부분 유적지가 여기서 걸려 나오니까 요거는 구석지적 다 외워라. 첫 번째 하나부터 가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 경기도 연천군 그 다음에 전곡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 왜 중요할까? 원래 제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원숭이 했을 때 가장 민망했던 게 이 친구가 어야 나이 먹고 이거 뛰기 힘들어 이거 했는데 너무 근엄하게 쳐다봐서 괴로웠어요. 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질문 갑니다.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없죠. 가본 적 있어요? 여기 가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손 드는 친구는 남자는 군대, 여자는 면회 둘 중에 하나예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뻥 터져서 구석기 유적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 이렇게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먹도끼가 1970년대 스토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미군 하사 보웬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어떤 스토리였냐? 미군 하사였는데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다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둘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가서 강가에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걷다가 자기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런 주먹도끼가 널려있는 걸 보고 주순 거죠. 주소서 정말 가져가요. 주소서 가져가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 서울대 박물관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있다. 연구 좀 해봐라. 라고 한 거야. 근데 연구했는데 이게 주먹도끼가 맞아요. 근데 세계사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유럽하고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아 서구 유럽에서 미주 서구 유럽에서요.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탄생한 건 맞다. 그런데 얘네가 처음 빠져나왔는데 처음 빠져나왔던 애들은 어디를 통해서 예, 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왔고 아시아 쪽으로 왔고 조금 더 지능이 좋은 애들이 튀어나와서 얘네가 유럽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달았냐. 진짜 딱 짜증나게 백인들이 사는 저 인도 북부까지는 이렇게 된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아시아 쪽에선 중국에선 지금은 발견되지만 중국이 없으니까 이거 동그란 주먹도끼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메비우스라는 학자가 그걸 딱 주장해서 이걸 무슨 학설? 메비우스 학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박 근거를 대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발견되면서 이 학설이 쓰레기 학설이라고 한 번에 뒤집는 그게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주먹도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오겠죠. 그래서 보웬이라는 하사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발견했다라고 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건 유럽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이런 걸 아슐리안겐 주먹도끼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지방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걔네들은 사암이에요. 사암은 모래가 퇴적돼서 만든 거라 가공하기가 쉽지. 근데 우리나라 거 어디야? 화강암이야. 됐다 땄다네. 이걸 깼다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강가 가서 뭐 죽는다고 야 들어 빨리 있나 야 쪽팔리니까 빨리 있나 이러지 마세요. 혹시 이 이름을 역사책에 남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원 두루봉동구리예요. 청원 두루봉동굴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책 몇 페이지에 19페이지에 하단 가운데 실려있는 뭐 있습니까? 흥수아이라는 유골이 발견됩니다. 흥수아이라는 유골이 발견되는데 요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게 어떤 거냐.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필기노트 8페이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청원 두루봉동굴인데 여기는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석회광산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적의 대부분이 요쪽하고 요쪽에서 많이 발견돼요. 우리나라 지층 구조를 보면 요 두 개는 언제 생긴 거야? 고생대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옥천지향사, 평남지향사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퇴적이 돼가지고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석회암 지대가 많으면 무슨 동굴이 많이 생겨? 석회 동굴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석회 동굴이 많이 생기니까 저런 유적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여기 충북청원 두루봉 동굴에는요, 석회광산업자가 여기 시멘트 개발하러 들어간 거야. 후라시를 비춰가지고 산을 보고, 이거 시멘트가 많이 나오겠군. 동굴 있으면 이거, 이거 다 시멘트니까, 아니 뭐 석회 속이니까 여길 깨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팔면 시멘트가 되겠군 해서 발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딱 가봤더니 동굴이 있어서 들어갔어. 근데 희귀무리하게 뭐가 보여? 사람 유골이 보이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못 봤다 하고 빵 때려 부시고 시멘트 광산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착하게 어디? 충북대 팀에 전화를 한 거죠. 뭐 야 내가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한번 발견해 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남북 간 통틀어 처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형의 인골이 그대로 보존된 뭐가 발견된 거야? 유골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발견자 이름이 김응수 씨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 흥수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흥수아이 원형의 인골이 발견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질문 갑니다. 출제자는 친절할까 불친절할까? 겁나 불친절해요. 오류만 안 나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청주시 두루봉 동굴에서 구석기 유적 중 청주시 두루봉동굴 하면 O일까 X일까? O야 X야? 제가 이런 게 가장 힘들어요. 그냥 두루봉동굴 두루봉 학생들은 두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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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문제에 청원 두루봉이었는데 이렇게 쓰면 맞아요. 왜요 선생님? 청주라는 도시가 있으면 이 주변에 청원이라는 행정구역, 청원군이 있었어요. 전주, 완주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어. 그래서 청주시 두루봉 동굴이야. 이런 게 곳곳에 나와. 우리 뒤에서 보면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했어요, 안 했어요?
통합했어요. 그래서 통합 창원시라고 불려요. 그래서 창원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있고 진해라고 해석되는 것도 있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말해줄 테니까 그건 감안해서 보세요. 여러분 출제자는 친절해 불친절해? 불친절해요. 뭐만 안 나면 돼? 오류만 안 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예전처럼 단답형만 외워서는 맞추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는 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냐? 평안상원 검은모루 동굴 동굴 있고요. 제천 전말동굴 여기 옆에 있고 충북 단양 금굴 동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공주 석장리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는 전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유적지에 다 발견됐고요. 막집 유적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천 전말동굴 앞에 있는 이것도 충북이야. 충북 제천 뭐다? 창내 유적에서도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나왔던 단양 수양계까지 한 10개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 정도 외우시고 문제 풀면서 하나씩 추가할게요. 자 고개 들고 나봐. 봐. 자 눈 여기로 가면 안 돼. 시기. 70만 년 전. 도구. 전기, 중기, 후기. 자 옷. 의. 제작하지 않았어. 식. 농사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자, 계급서였다. 아니, 아, 그, 주. 동굴. 막집. 바이근에 살았다. 사회. 계급서였다. OX. X. 평등한 서였다. 지도자 있었다. 아까 대신 있었다. 하지만 평등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유물. 단양 수양계. 유적. 나머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 됐지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신석기 나갈게요.